대한민국 남편들을 대표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분이 있다는데요. 저희 집 전기 정말 조금 쓰고 있어요. 한번 와서 보세요. 전기 코드 사용법부터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콘센트마다 뭔가가 꽂혀져 있죠. 네, 저희는 이 멀티 콘센트에 인터넷 관련 전원이 다 꽂아 있어요. 여기에 노트북 충전기, 뭐 공유기, 와이파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돼 있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단순히 컴퓨터 전원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제품들의 전원도 동시에 차단해 대기 전력의 낭비를 막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에너지 절약법 알려주시다 말고 갑자기 TV 보시면 어떡하나요? TV를 똑같이 보는데도 전기가 20, 30% 절약된다. 되게 좋잖아요. 가족들 몰래 그것도. TV를 똑같이 보는데 전기가 절약된다고요? 바로 TV의 절전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화면을 볼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밝기를 조절해주면 월 19.5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한 설정만으로 1년 365일 내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절전 수준 0일 때는 전기 소모량이 300W가 넘잖아요. 이걸 3이나 4로 바꿔주면 200W 이하로 줄어요. 이 TV 절전 수준을 바꿔주는 거는 아주 쉽게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전기 절전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전기 제품, 에어컨 냉방 온도는 28도에서 30도면 충분합니다. 보시면 에어컨이라고 써 있어요. 에어컨 전용 누전 차단기예요. 나갈 때 이거 끄고 또 여름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켜고 굉장히 쉽죠. 근데 9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그냥 내려놓으면 10개월간 전기 절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실험에 실험을 거듭 1년 만에 전기세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데요. 이웃들에게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널리 전파한 결과 구청에서 수여하는 우리 동네 절전왕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스케일 정말 남다르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났으면 좀 덩치가 큰 거죠. 1, 2kg 절약이 아니라 1, 20kg 절약하는 거죠.